박균택 법무법인 광산 대표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박 변호사는 검찰 독재를 끝내고 호남의 큰 정치를 다시 세우겠다며 군공항 이전을 매듭짓고 평동 포사격장을 폐지하는 등 광산의 자부심을 되찾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